안녕하세요, 여러분. 퍼스널 컬러 컨설턴트이자 포토그래퍼로 활동하고 있는 최실장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컬러를 털어보자. 먼지, 털이 컨텐츠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저희가 제품들을 분류하고 리뷰하는 영상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이 제품 가을 컬러 아니었나요? 왜 봄으로 발색하세요? 아니면 혹은 뭐 컨설팅 오셨던 분들도 이거 외색만 봤을 때는 가을 컬러인데 실제로 발색해보니까 아니네요? 발색해보니까 예쁘네요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준비해본 컨텐츠입니다. 실제로 가을 뮤트템이라고 유명한 그런 제품들 있잖아요. 그 제품들이 과연 가을 뮤트템이 맞을지, 그리고 외색만 봤을 때는 톤 다운돼 보였는데 실제로 가을 뮤트타입이 발색하면 어떤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기획하게 된 영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가을 뮤트템으로 유명한 제품 총 10가지를 엄선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각 브랜드에서 무상으로 협찬을 해주셨거나 아니면 저희가 직접 구매한 제품들로 이루어진 영상이오니 별도로 영상 리뷰 의무가 있었다거나 비용이나 가이드는 전혀 없었다는 점 고지해드리고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영상 보시기 전에 좋댓구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영상 보러 가실까요? 고고씽! 이름에 말린 땡땡, 무화과 땡땡 이런 게 들어가면 당연히 가을이겠지라고 이름만 보고 단정 지어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딱 봐도 외관상 완전 흰기가 뽀용뽀용하게 많이 돌아야만 봄 컬러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면 왜 가을 컬러가 아닌데 누드, 뭐 베이지, 말린, 뭐 무화과 이런 이름이 붙는 걸까요? 이것 또한 각 브랜드 BM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긴 오해랍니다. 늘 언급하는 것처럼 입술 발색과 종이 발색은 차이가 나는 편이고요. 영상 촬영 전에 사전 종이 발색, 고객 컨설팅 시 발색, 그리고 저희 전 직원들 테스트 발색까지 여러 과정을 거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특별히 제가 출연한 만큼 팔뚝 발색 그리고 입술 발색 둘 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긴 말 말고 바로 발색 보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레어카인드 오버스머지 립틴트 21번 웬에버. 이 컬러는 핑크 베이지 차분한 장미 컬러라고 하여 가을 뮤트 타입에게 어울리는 컬러로 유명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제품은 봄 라이트 타입에게 어울릴 라이트톤, 소프트톤 사이의 흰기 도는 립입니다. 가을 뮤트 타입인 제가 발랐을 때 흰기 돌면서 입술만 동동 뜨는 느낌이 강하네요. 두 번째, 롬앤 제로 벨벳 틴트 16호 버니 누드 컬러입니다. 외관만 봤을 때 저도 가을 뮤트일 줄 알았던 제품인데요. 역시나 봄 라이트 타입에게 안정적인 스트롱톤, 소프트톤 사이에 살짝 말린 코랄 컬러예요. 다만 정말 살짝 말려져 있어서 가을 뮤트 타입에겐 채도 있고 흰기 돌게 뜹니다. 아, 좀 더 말려주셨으면 좋았으련만. 헤라 스파이시 누드 볼륨 매트 412번 에티켓 컬러입니다. 공홈에 뮤트 로즈라고 되어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누드 핑크 컬러로 알고 계신 에티켓 컬러예요. 하지만 봄 라이트 타입에게 더 안정적이고 예쁘게 어우러졌어요. 외관으로 보기엔 소프트 덜톤 사이로 보이지만 실제 입술 발색 시 소프트 톤처럼 올라오더라고요. 봄 라이트 타입이 사용하면 차분한 느낌으로 올라왔고 제가 바르면 뭐 안 바른 느낌? 그냥 립밤 수준으로 밋밋한 느낌이네요. 마몽드 크리미 틴트 컬러밤 인텐스 벨벳 코랄 컬러입니다. 봄 라이트 타입 중에서도 코랄이나 살구가 매우 잘 어울리시는 분들께 추천하는 라이트톤, 스트롱톤 사이의 오렌지 코랄 컬러예요. 주황기가 훅 올라오기 때문에 노란기가 많이 어울리지 않는 분이라면 주의해서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톤 다운된 피치, 코랄, 브라운 컬러로 알려져 있어서 가을 뮤트템으로 역시나 유명한데 이 제품도 가을 뮤트 타입에겐 형광코랄처럼 뜹니다. 참고해주세요. 헤라 센슈얼 파우더 매트 팜파스 컬러입니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품절 대란의 주인공 팜파스가 왔어요. 이 제품은 사실은 가을 뮤트템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었죠? 하지만 반전 오브 반전인 거는 이 제품은 봄 라이트 컬러에 해당되는 스트롱 소프트 톤 사이의 코랄 컬러입니다. 봄 라이트 타입이시라면 차분하게 사용하시기 좋을 컬러예요. 다만 여름에 걸쳐 있으시거나 핑크 잘 어울리는 봄 라이트 타입이라면 피해주세요. 롬앤 제로매트 립스틱 02호 올댓 재즈 컬러예요. 레드 브라운, 벽돌 MLBB로 잘 알려져 있는 컬러죠. 당연히 가을 컬러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봄 라이트 타입에게 차분한 스트롱톤, 덜톤 사이의 오렌지 레드 컬러입니다. 봄 라이트 타입 중에 중명도 피부를 가진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컨설팅 때 여러 번 테스트해본 결과 가을 뮤트 타입에겐 채도 높게 올라왔습니다.
에스쁘아 꾸띠르 립틴트 벨벳 문릿 컬러입니다. 요거 가을 뮤트릭 검색하면 그냥 정말 많이 나오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하지만 봄라이트 타입에게 어울릴 스트롱톤 소프트톤 사이에 말리다 만 장미 같은 컬러입니다. 톤등 발색만 봤을 땐 톤 다운돼 보였는데 막상 봄라이트 타입에게 테스트했더니 너무나도 안정적이고 예쁜 코랄 핑크로 올라오더라고요. 중명도 피부를 가지신 봄라이트 타입에게도 예쁘게 어울렸던 컬러예요. 저한테는 채도 때문에 뜹니다. 디어달리아 립파라다이스 에포트리스 매트 립스틱 M101호 베일리 컬러입니다. 홈페이지에 가을 뮤트 톤의 소프트 베이지 컬러라고 나와있는 제품이라 가지고 왔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봄 라이트 타입 일부, 가을 뮤트 타입 일부 사용 가능한 덜 톤의 베이지빛 컬러입니다. 근데 이게 봄 라이트 타입이 사용하기에는 회끼가 돌고요. 가을 뮤트 타입이 사용하기엔 흰끼가 도는 묘한 누드립이라고나 할까요? 베이스 컬러나 오버립 연출 시에 사용할 만한 컬러로 추천합니다. 아니면은 이거 블러셔로 사용하세요. 제가 이거 블러셔로 발라봤더니 적당히 차분하고 채도 높지 않아서 완전 예뻤어요. 페리페라 잉크 더 벨벳 25호 누딥 빛밤 컬러는요. 페리페라에서 아주 가을을 저격하고 내놓은 제품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을이 아닙니다. 외관에서부터 누드라고 적혀있어서 저도 기대가 컸었거든요. 홈페이지에 브라운 누드 컬러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덜톤 스트롱톤 사이에 차분한 살몬 컬러입니다. 봄 라이트 타입 중에서도 살구나 애프리콧이 잘 받는 봄 라이트 타입에게 추천드려요. 역시나 외색은 차분해 보이지만 실제 가을 뮤트 타입이 발색 시 보는 것보다 훨씬 밝고 채도 있게 발색이 됩니다. 페리페라 잉크 무드 글로이 틴트 035 맘직 로즈 컬러입니다. 봄 라이트 타입 그리고 여름 라이트 타입 일부에게 어울릴 소프트 톤의 따뜻한 핑크 컬러입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가을 뮤트 타입이라고 추천하고 있는데 가을 뮤트 타입에게 테스트 해보면 그냥 허옇고 둥둥 뜨는 컬러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진짜 그럼 가을 뮤트 타입이 뭘 써야 되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최근에 잘 쓰는 립을 갖고 왔는데요. 요피 틴트 스웨이드 나이트 폴 컬러는요. 덜톤 스트롱톤 사이에 회브라운 컬러에 레드 한 방울 톡 떨어뜨린 컬러예요. 가을 뮤트 타입에게는 정말 안정적이고 분위기 있게 올라왔고요. 앞서 발랐던 봄 컬러들 보시다가 요거 나이트 폴 컬러 바른 거 보시니까 어떠세요? 확실히 안정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또 데일리로 아주 잘 쓰는 샤넬 루즈 알리르 라크 75호 컬러예요. 잘 쓰는 컬러 중에 하나고요. 롬앤의 주시 레스팅 틴트 누카다미아 컬러입니다. 확실히 보시면 채도나 명도 차이가 느껴지시죠? 여러분, 앞서 제가 봄 컬러 립들 바른 거 잘 보셨나요? 역시나 엔딩은 그래도 가을스럽게 마무리해야 되겠죠? 가을 뮤트라고 오해받고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모아서 리뷰를 해봤는데요. 이처럼 외색이나 홈페이지만 100% 믿고 구매하기보다는 꼭꼭 테스트해보고 실제 발색 보고 구매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요즘 이제 시국이 또 시국인지라 테스트를 못하니까 또 저희 영상도 많이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사람마다 피부 타입이나 스타일이나 뭐 톤의 무드 등에 따라서 발색이 각각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해주시고요. 영상을 봐도 아무리 봐도 난 내 타입을 정말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에 번지나방 스토그래피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